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세계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의 시은 에디터 창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첫 번째 손님. 그쵸. 아, 네. 아, 창규님 근데 키도 훨씬 많이 크시고, 아, 저보다 훨씬 낫네요. 게스트는 항상 이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 게스트 분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으니까 왜소하게 보이네요. 그래도 형은 잘생겼으니까 항상 영훈이 옆에 있어서 되게 왜소하게 보이는데 네. 그래도 화면 반대편인데 괜찮은지 진짜 왜소하게 보이네요. 어쨌든 네. 오늘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그쵸. 사실 제가 지난주 영상을 찍고 나니까 창규가 너무 다이내믹하지 않다고 말을 해줘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이제 머리를 맞대다가 게스트를 섭외를 했는데 게스트가 펑크를 냈습니다. 네, 많은 게스트분들을 섭외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문성합니다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 어떻게 보면 무료 강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 그렇죠, 기억나죠.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면 강제적으로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하느라 몇 번이나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1장을 마치고 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네. 오늘의 컨텐츠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습이 좀 있어서 네. 여기에 부분적으로 실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제 내용 자체 강의 자체는 짧아가지고 네. 여러분이 갑자기 막 저가 안 나오시거나 창규가 안 나오시면 막 당황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 실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제 피자가 있어. 그쵸. 비트코인한 피자거든. 아. 뭔지 알아? 왜요? 아, 모르는구나. 아, 이걸 모를 수가. 아,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훌륭한 친구처럼 이제 편집자입니다. 아. 비트코인이 왜 피자냐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측정됐을 때 그때 피자를 샀거든.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샀고, 네. 그거 이후로 가격이 측정이 됐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네. 만약 우리가 현금으로 피자를 샀어. 예를 들어서 네. 피자 아저씨가 이제 배달원이 이렇게 왔어. 네.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피자를 살 때는 내가 어떻게 돈을 드리지? 현금을 그냥 주죠. 현금을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격이 12,000원인데 내가 네. 15,000원이 있어. 그럼 어떤 식으로 되지? 뭐 15,000원 주던가 아니면 20,000원 주던가 딱 맞춰 주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15,000원 주고 거슬림 돈 바꾼가 12,000원 주고 딱 맞춰 드리던가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훌륭한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 진짜 선진국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막 그 피자를 샀는데 통장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아니면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 하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보통은 체크카드나 그런 걸로 우리가 더 줘 더해줘 딱 맡겨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딱 맡겨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 하고 우리가 디지털로 거래를 할 때하고 상당히 네. 차이가 있다는 거. 아, 첫 번째는 거스름 돈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스름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있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 주소는 약간 은행 계좌 비슷한 게 있는데 각 네. 비트코인 주소 은행 계좌 같은데 하지만 이와 같이 한 컵에서 그러니까 네. 주소 1에서 주소 2에 동전을 전부 붓는 행위와는 좀 달라. 어떻게 다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 아까 디지털 세상에서는 거스름 돈이 아, 없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거스름 돈이 없는 데 있어. 아, 뭐? 설명을 해줄게. 네. 무슨 말인지. 자, 일단 각 주소는 네. 받은 거래들의 덩어리를 보관해. 덩어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덩어리 1 비트코인이라는 덩어리, 2 비트코인이라는 덩어리, 3 비트코인이라는 덩어리라고 해서 세 네. 개의 덩어리가 있어. 네. 이 주소에. 네. 그런데 어라? 이게 만약 내가 5 비트코인 남에게 보내고자 할 때는 내가 받은 덩어리를 가지고 네. 새로운 주소로 보내. 아. 그래서 5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2와 3에 더해서 5를 보내. 오케이? 네. 자, 이건 이제 주소 2를 보면 네. 벌써 1 비트코인 있고 그리고 네. 이제 2, 3에서 온 5 비트코인이 있어. 네. 이제 이해됐지? 네. 그런데 그리고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덩어리를 받아서 새로운 덩어리로 만들어서 보내.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래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어지는 거는 내가 지불하고 싶은 금액보다 덩어리가 크다면 네. 이게
내가 돈을 줬다고 해서 저쪽 계좌에서 나한테 거스름 돈을 주진 않거든. 네. 그래서 애당초에 내가 보낼 때 차액을 나한테 같이 보내. 차액을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는 4비트코인이야. 근데 내가 가진 건 2하고 3밖에 없어, 덩어리가. 네, 네, 네. 그러면 나는 2하고 3을 4비트코인을 타인한테 보내고 1비트코인은 나한테 보내. 아, 보내면서 5비트코인을 보내는데 어. 그 중에 4개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1개는 다시 나한테 보내게. 맞아, 맞아, 맞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이제 UTXO 모델이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 2100만 개보다 발행이 더 될 수 없다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 거래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발행량도 우리가 한순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적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렇죠. 좀 편한 그런 게 많아.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좀 더 자세한 이유는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네. 네. 어쨌든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주소는 덩어리를 받고 이 덩어리의 이름은 아웃풋이라고 해. 아웃풋. 아, 아웃풋.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보낼 때 쓰는 게 인풋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올 때가 아웃풋이고 그렇죠.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아웃풋을 인풋으로 다른 주소로 보내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아... 아웃풋이 있다가 이게 다시 인풋이 돼서 다른 아웃풋이 돼. 아...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뭐 UTXO라는 말이 있어. 네. 그러니까 Unspent Transaction Output인데 쉽게 말하면 소비되지 않은 거래 아웃풋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보냈어. 네. 근데 이 덩어리를 너가 아직 쓰지 않았다고 하면 네. 이게 unspent, 아직 사용되지 않은 그렇죠. transaction output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용 가능한 형태야. 아... 근데 너가 만약 이 덩어리를 쓰잖아? 네. 그러면 spent output이야. 아... 또 상대방한테 들어가면 또 그건 또 이제 output 맞아 맞아. 되는 거. 그 사람한테는 또다시 너가 input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돼. 아... 그게 UTXO. 그래서 덩어리 계속 끊임없는 덩어리. 그리고 너한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아 근데 나한테 왜 spent output은 남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 네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계산 아 그 가계부수 때랑 똑같은 거지. 가계부? 기록이 남는 거잖아. 아 기록의 의미로. 이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썼습니다. 쓰기 전에 우리가 가계부의 기록은 안 하잖아. 쓸 때 가계부의 기록한다.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표를 그려서 네네. 이게 뒤 이열로 해가지고 막 적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모든 거는 데이터 한 줄 한 줄로 나타나. 저 알아요. 뭐 해시. 내가 그 데이터에는 해시 그 데이터 해시가 되는 건 맞아. 네. 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시라고 하기는 좀. 아. 나중에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인간이 해독하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라서. 오케이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 아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분에 왔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1, 2장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그 한번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어떻게 비트코인 노드가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노드가 될 수 있는 이유요? 방법? 이거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돼요. 아,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잘못 이해했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 5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은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아, 저희가 알아요. 뭡니까? 나 5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가 노드가 될 수 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5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은 사실 비트코인을 내가 절대로 소유하지는 않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블록체인 위에서 기록된 이 계좌에 대해서 내가 약간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야. 아... 이 계좌를 따고 이걸 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내가 실제로 5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네. 그 퀸카 질문 생각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의 이런 특징을 봤을 때 왜 네. 확장성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이렇게 너무 느릴까요? 일단 구조 자체가 속도가 빠를 수가 없.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거겠죠? 아 네, 그래서 카메라 씨 반대편에 계시죠. 갑작스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네. 신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어. 신뢰하는 주체가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가서 말하기 때문에 100% 이게 전파됐다고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이지. 속도와는 거리가 좀 먼 그런 거. 비트코인은 과거 어떤 공황 문제에 대한 해답일까요? 탈중앙화. 아 네. 네,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환경이 있나요? 비트코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환경이요? 네. 비트코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환경은 사실 네. 이제 거액 아. 몇 조를 10분 안에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된다든가 네네. 지금 반대편 옮겨야 된다든가 네. 혹은 이제 전쟁 상황 약간 우발 상황 정상적으로 정부가 이제 재구실을 못할 때 비트코인이 좀 빛을 발하죠. 메모리 풀은 모두가 노드가 공유하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린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비트코인 거래는 되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잘 아시네요. 아, 진짜. 요즘에 성투하고 계시나요? 폭투했다가 요즘에 좀 약간 올라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근데 폭투했을 때 술 마시면 더 마이너스 아니야? 이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믿는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징크스가 그래. 있을 수도 있고 아, 예. 근데 이 기회에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거래는 취소는 가능할까요? 네, 취소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취소하죠? 좀 바보처럼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취소하는 방법은 아. 네, 이것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그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거래는 결국에는 네. 채굴자들이 여기 있다면 이 채굴자들 앞에 줄을 서는 건데 네. 줄을 새치기 하면 돼. 아. 그리고 새치기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면 새치기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아. 네, 그렇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정확히 말하면 취소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거래당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저 알아요. 네. 난이도. 해시 값의 난이도. 아 네. 그렇다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네, 거래당 수수료는 사실 결정이 되는 방법은 네. 그 거래당 사이즈. 아 금액 크기? 아니 크기가 아니고 사이즈. 진짜로 사이즈.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 뭐 오늘 봤던 것 중에서 네. 인풋이 많은 거 아웃풋이 많은 거 이런 게 아~ 인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아웃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아~ 이 거래 하나하나의 크기는 무관하다. 네,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건 좀 중요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 저희가 네. 지금 이게 시즌 1 에피소드 2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에피소드 1에 좀 끊어서 냈어요. 초창기여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때는 마스터링 비트코인 3장, 11장 그리고 100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 피드백을 요청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내가 도달한 결론이 뭔지 알아? 뭔데요? 이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약간 네. 너 탓도 있는데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 아, 감사합니다. 트레일러를 보고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아 내가 앉아서 그냥 누워서 아~ 들으면 다 이해를 하겠구나. 아니 진짜로 아, 내가 좀 난해하더라고.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치고 치시고 하이라이트 하시고도 뭐 그 노트 이거 노트 붙이고 싶으니까 붙이시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보람찬 시간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즌 1 에피소드 1 문성화입니다 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이너 시험과 에디터 창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합니다.